담임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화두로 삼으셔야 돼요.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있어. 욱해서 한 방 날릴 수 있지. 그러면 그 다음에 사후 조치를 또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 부모들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니까 불안하잖아요. 그걸 또 교육을 해요. 이게 이래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망치자는 게 아니다. 또 어차피 이거 지우게 되어 있는 거고, 다만 이게 이 역전의 계기를, 역전 뭐 말로만 칠 수 있는 거다.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. 이 아이한테 봉사활동 뭐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거 이외에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,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교육봉사를 하도록 하셔라. 제가 이제 코디를 해주죠.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하든지,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. 지역아동센터 어린 과정이 어려운 애들이 네.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도 또 까칠한 애들이 있어. 네.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장. 아, 성장이 성장. 그리고 서양의 그 영국 미국 이쪽의 보호처분 프로그램 그 봉사활동은 대부분 아래급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그 고등학생은 중학생, 뭐 아니면 초등학생, 아래급 초등학생은 유치원. 그게 왜냐면 이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이 가장 큰 이유는 공감 능력의 결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죠. 근데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. 그럼 거기서 이제 소통 능력, 손, 발 다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 향상된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, 한 번만 가지 말고, 시간만 딱 채워서 가지 마시고, 그냥 꾸준하게 애가 갈 수 있을 때,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반 가고, 그래서 한 10회나 15회, 응? 이렇게 다니셔라.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자기 속에서 쓸 때 인생 역전이야. 내가 철없이 말이야.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. 그것을 내가 참 크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후로 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내가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하고자. 그럼 교수님 볼 때 그런데 여기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했네. 그러면 이건 뭐 전화를 못했는 거지. 그걸 이제 또 코치를 했대요. 그렇죠. 그 코치가 사실 교사의 역할인 거죠. 절대로 낙담하지 마셔라. 남에게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. 그러면 다 이제 서로 원상되고 끝나고 다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. 그렇죠. 아이의 성장에 교사가 관심을 갖고 요 사안에 집중되도록 해. 끝까지. 그게 중요해.